스페셜 징징이 시간에 한번. 아니 표정이 징징이 아니라 분노한 표정이야.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오늘의 시청자 징징이 슈퍼스타 최욱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욱 씨. 아, 아침에 오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네,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아, 정말 제 억지로 나왔으니까 그 댓글 이상한 거 달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최욱 씨가 원래 이제 저녁형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아, 뭐 밤에 방송도 있고 해서. 네. 그런데 얼굴이 아침에. 상당히 못생기게 나올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아니 그 못생긴 게 못생기게 나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최욱 씨 아주. 아 그래도 좀 낫다. 아 괜찮다. 우리 카메라가 낫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최욱 씨. 어떻게 일단, 요즘 네. 저거 계속 하는 거지? 뭐요? 저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죠. 네. 네. 아 이거 질문의 의도 자체가 그걸 언제나 없어질 프로처럼. 아니 아니라 우리가 고정 출연 고정 출연 하다가 요즘 안 나가서 남부한 거야. 아 그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아 잘 되셨다고. 네. 아니 뭐 나 혹시 이거 잘 됐습니까 이거? 아니 그게 네. 일단 저 최욱 씨의 오늘 징징은 약간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먼저 스토리가 좀 필요해요. 아 그래? 예 네, 왜냐면 주식 투자에 대한 꽤 오랜 기간의 그 실패 역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좀 뭐 스타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네. 뭐 저의 또 이렇게 실패담을 여기서 얘기해내나 그래요 좀 아니 네. 사실 그 이미지가 근데, 딱 맞대 아, 딱 징징 아, 그 중에 성공한 게 하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또 네.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또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아, 뭐 이거 나온 얘기 어머니도 많이 저희 아버지 주식으로 망가져가지고 아, 일단 아버님이 주식으로 네. 많이 말하듯이 집안이 지금 엉망이에요 우리 저 최욱 씨가 2000년대 초반에 아마 그 누구한테 이제 혹해갖고 이제 뭘 샀을 거예요. 그게 아마 상팬가 뭐 됐었죠. 네, 그 플래닛 80이라고. 그거 어떻게 네. 기억하시네. 아, 그죠. 플래닛 네. 80이라고. 아, 그게 아마 2008년에 찾아보면은 상장 페이지 나올 거예요. 기사가. 아, 그걸 들어갔어. 아, 저희 집에서 그 형이 이제 정보를 줬는데. 형? 그 제가 아는 형. 아. 대학교 때 알던 형인데. 네, 네. 형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긴장하니? 저는 만나기 전입니다. 네. 형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는데. 저는 8년, 7년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집에 둘이 있는데 그 정보를 귀속말로 준비나. 플래닛 80이었어요. 아, 너만 알고 있어나. 예, 네, 그 상패 됐잖아. 네. 다 똑같네요, 진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 연예인 그 프로들 한 몇 개 나간 적 있는데 공통점이요. 다 똑같아요. 아는 사람 아는 형에 의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상패 이 스토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아, 이 스타들의 기질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진짜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이렇더라고. 예를 들면 연예인들 구조를 내가 이제 실명을 말씀드려도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니까 아니 내 연예인 얼굴 까고 하는데 그 연예인 누군데 왜 그 그러니까, 실명 안 까요? 여러분 김용만 씨가 있어. 김용만 씨 그렇게 하세요. 김용만 씨가 연예계 그 대표적인 거 있잖아. 에이. 김용만 씨가 지석진 씨한테 얘기해. 지석진 씨는 친한 또 뭐 김종민한테 얘기해. 김종민은 또 이렇게 돌아. 농철 돌다가 그게 김용만한테 다시 들어가. 싸져 있어. 아~ 다시 사. 아~ 그런 흐름이 이제 돌고 도는. 계속 도는 거야 거기서. 아. 이제 한번 상패 당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안 하려는 생각. 뭐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생활이 그 쉽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있는 돈 모든 걸 긁어가지고 해가지고 다 날렸죠. 날렸죠. 그 전에는 이제 한참 전에 저희 아버지 집안 날린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건 뭐 예전이니까. 예. 그리고 2008년이 지나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네, 좀 쉽지 않은 삶에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네, 열심히 살았는데 2011년 말인가 2012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개그맨 이제 표용호 씨가 아마 그 정치 테마주였을 거예요. 뭐예요? 아니, 여기 무조건 저 실명 토크니까. 예, 네, 실명을 말해줘. 네. 서희 건설이라고 그 대선 테마주라고. 서희 스타일스. 예, 네, 이거 무조건 사라. 네. 안 샀죠. 왜냐? 이 사람은 신뢰가 안 가니까 표용호. 주식이랑 표용호랑 무슨 관계야? 네. 안 샀지. 그렇지. 그런데 시간이 2주인가 지났는데 저한테 야 임마 밥 한번 사 임마 너 샀지 그거 그리고 안 샀죠 네. 봤는데 아 50%가 올랐어 형님한테 제가 막 애원을 했죠 아 형 너무 죄송하다 지금 자기 것도 아닌데 그 회사가 아 너무 죄송합니다 형님 딴 거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예 아니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느냐 아, 지금이라도 야 임마 지금이 시작이야. 아, 들어가서 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50% 날라갔습니다. 네. 아, 반토막 나고. 그 이후로는 나는 이제 주식을 그러니까 하지 반토막 않았는데. 나고 팔았어요, 그거를. 팔았어요. 아.
일단 그렇게 팔았어. 에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지금 다 왔어요. 되고 다 있는데 왔어요. 거의 다 왔잖아. 다 왔어요. 네, 그런데 조금만 참아봐. 그거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 근데 좀 문제가 네. 아 제가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것도 기분이 언짢지만 주식 얘기를 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죠? 왜냐면 저는 아예 그 네. 관련돼서 보지도 않고 네. 계좌도 안 봅니다. 요즘에. 예. 네, 그런데 이제 하루 전날 네. 그 PD가 그 이제 뭐 몇 프로 손실인가 그거 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봤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계속 안 좋아. 아. 좀 마이너스 폭이 생각보다 커져 있어요. 뭐 약 올리냐 지금 상황 안 좋아. 아, 이러면 내가 방송이 안 돼. 아니, 오늘 아침 다 풀고 갑시다. 아 뭐 아, 보정해 줍니까 제 돈? 아 이거 잘 아, 잘 나가니까 다 부자잖아 좀 줘 나. 아, 만약에 오늘 그 마이너스 폭을 보고 네. 나보다 더 많이 났다. 그럼 내 그 부분은 내 채워줄게. 아 근데 좀 아마 훨씬 클 거예요. 네 뭔데? 아, 종목이 지금 몇 개는 있는데 네.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뭔데? 아, 제가 이제 전세 사는데 네.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아, 제가 웃음 팔아 번 돈이 주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금융 자산의 거의 전부는 주식이에요? 금융 자산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은행 그냥 넣어 놓은 돈 별로 없고 없어요, 은행은. 다 주식이야. 다 이제 그 물 타 가지고 예. 제가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좀 안 좋아 상황. 최욱 씨의 그 뭐랄까요 마리오네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최욱 씨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관련해서. 그 세상 세간에서 정영진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사는 친구가 아니고 뒤에 뭐 저도 뭐 누군지 모르지만 두 명으로 알고 있던 정영진 씨하고 그 주차하는 아저씨. 아, 맞아요. 주차 아저씨는 연 끊었죠. 아니 그 뭐냐면. 네. 제가 요새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게 그분 때문이에요. 아니, 왜냐면 아침에 만나야 돼 그러면. 정말 진직이다. 아니 근데 이거 싫어요 싫어.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에 네. 이제 그분이 추천한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아 그게 제 마이너스에 자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차 관리하는 게한테 예. 주차 관리 선생님께서. 아, 근데 지금 그분이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잖아. 하고 계시지.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아 그래. 그 하고 계시잖아 그분. 하고 계시오. 네. 아니, 거기 매블쇼 그 하는데 거기 그. 예, 거기 그, 주차 관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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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 분. 네. 근데 그 이쪽 이 존재하시는 분이라 말씀드리기. 왜냐면 그 전에 표형호나 그 형은 얘기하기 쉬운 게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이분은 거기 존재하시는 분이라 제가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녀. 보면 또 이제 속상하니까. 아 그래. 아 이게 가장 이제 큰 게 네. 제가 이제 더라이브에서 네. 만날 때 이분한테 이제 좀 조언을 구한 종목인데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드림텍? 있습니다. 네. 드림텍이 그 주차장 아니에요? 아, 주차장 아저씨예요. 어, 맞아요. 드림텍. 그게 커. 나는 드림텍을 최욱 말 듣고 또 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돈 되니까. 아, 넌 누구한테 또 얘기했니? 저요? 영민준한테 얘기한 거예요. 허준. 이것도 허준한테 얘기해. 네. 아 근데 드림텍이 드림텍이 커. 최욱이 저만 만나면 형. 이제 전자코야.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냐고. 전자코라고. 야,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아, 그런데 실적이 좋아요. 그거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 실적 좋고 네. 또 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플래닛80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다가 드림텍 얘기하니까 아주 허접한 주식인 줄 알 텐데 이 코믹주가 아니고 드림텍. 이번에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나왔어요. 예, 이건 만약에 그 워렌 버핏이 알고 있다면 이거 살 거예요. 안 살 수가 없는 종목이다. 아, 진짜로 실적이 어마어마해. 네. 근데 주가만 계속 떨어져요. 그 얼마에 사신 거야? 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가격에 제가 우리 PD 그 저 정프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아 여기 PD도 내가 드림텍 사라고 해서 샀어. 아 여기도 샀어. 아 예, 샀어. 우리 저기 김범수? 예, 김범수. 예, 범수 샀어. 야 이런. 예. 아이고. 범수 아이고 정말 한심더라도 한심더라. 아, 범수 샀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드림텍을 맨 처음에 들어간 가격은 꽤 가격이 좀 있죠. 네, 그때는 이제 15,000원. 15,000원. 네 그러다가 이게 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또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사람이 안 되려다 보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막 폭등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못 판 거야. 근데 폭등하다가 떨어지는 가격에 산 거야. 다시 네. 팔았어.
아 폭등했다 떨어지는 떨어질 때 또 다시 팔았어. 근데 이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 또 산 거야. 왜 그랬는지 이걸 자꾸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엉망이 돼 버렸어요. 아 그 지금 현재 평단은 얼마예요? 많이 낮췄죠, 그래도. 지금 이제 저의 거의 네. 웃음 팔아본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평단이 상당히 낮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만 매수 단가 매수 단가. 아 낮췄다고? 낮췄죠. 네. 계속 낮췄다고. 이제 물을 탔으니까. 네. 지금 한... 이제 13,000원이죠. 13,000원. 예. 낮춘 게. 예. 그럼 한 30% 올렸네. 20몇% 뭐 정도. 근데 뭐 퍼센티지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 금액이 좀 큽니다. 아, 네. 아 예. 저희 어머니 보면 안 되는데. 이건 안 고치겠지. 네. 아 드림텍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예전에 뭐 LG 화학 아 LG 뭐를 살. 아. 이거는 저 형이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였지? 그 LG화학. 샀었어? 샀었잖아. 아, 그래? 샀는데 이제 그 제가 방송하고 네. 있는데 친구가 이제 그 기사를 보내준 거예요. 네. 그때가 뭐 물적분할인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폭락했었죠. 아, 아, 아. 예. 그것도 아직 갖고 있고. 아니, 아니 폭락해갖고 바로 팔았어요. 걔는 팔았고. 예, 저는 네. 제 기분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아. 제가 딱 팔고 아. 정영진 씨가 그때 싹 사더라고. 그리고 먹더라고. 와,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같이 방송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맞잖아. 이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나 만약 70짜리 있거든? 네. 그거 살래? 아, 죄송합니다. 네. 먹을 수, 분명히 먹을 수 있는데. 네. 그 파버나이? 아, 예, 파버나이. 아, 이거는 사실, 네. 이거 그 주차관리 선생님께서 사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 주차관리? 파버나이. 네, 뭐 하는 회사예요? 그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아, 왜냐하면 그분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네. 그분이 속으로 야, 너 나 못 믿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지? 아, 이거 연세가 많아요. 아마 형님이랑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 근데 네. 그분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표정. 아니, 확신에 찬 표정. 아니, 그거 뭐, 안 믿기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분을 믿는 너. 이유가. 아, 그 표정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분이 경력이 약간 화려해. 화려해. 그래서 몇몇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이랑 친구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그런 확인은 아직 안 됐죠. 근데. 확인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작은 주차관리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 있지. 네. 아, 아시나요? 어, 알죠, 알죠. 나도 거기 좀 했었잖아요. 어.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가면은 그 문을 열고 저를 맞으러 나오세요, 바로. 근데 거기 안에서는 항상 주식 관련한 어떤 컨텐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항상 흘러나와요. 신뢰가 가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이분은 네. 아 이거를 하루 종일 끼고 계시는 항상 경제 TV 같은 거 보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 근데 이제 파버나인을 사라고 했어요. 어제 이제 PD가 형 그거 좀 손실이 몇 프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냐고 해서 확인했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전 그 종목 이름이 지금까지 피버나인인 줄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 아, 파버나인. 아, 파버나인인지. 어. 아, 산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어. 아. 야, 얘는 한 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됐네. 한 30-40% 그죠? 아, 예,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많이 났어요. 근데 정 프로에 비해서 저 성적이 뭐야, 좋아요. 물린 폭이 그렇게 네. 심각하진 않은데 물을 타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절대 금액 자체가 커요. 아, 금액이 좀 아, 절대 금액. 네.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네. 하기야 절대 수입이 뭐 워낙 컸으니까. 네. 아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솔직히 다 지나고 하는 얘기 이제 우리가 그 팟빵에서 그거 할 때 한번 나왔었잖아. 아 그랬죠, 그랬죠. 네, 그때 뭐... 그때 아마 그런 조언 줬을 걸. 집을 사라. 아 맞습니다. 집 사라 그랬지. 네. 그 대현동 그 그거 전세를 집으로 바꾸라고. 그거 딱 두 배 올랐어요. 제가 전세 살고 나오니까 그 두 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네. 사라고 할 때 좀 샀었어, 얼마 전에. 근데 솔직히 사라고 할 때 확신에 찬 표정이 없었어. 몇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예. 네. 아. 그래서, 아, 진짜 사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아, 그러면 내가 속으로, 어, 그러면 안 사지. 항상 그 표정. 아. 확신에 찬 모습. 아, 그걸 좀 보여줘야 돼. 예, 네, 그런 걸로 접근합니다. 네. 저도 나름의 그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폭이 대략 만 20-30% 정도 평균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를 네.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걸로 네.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 공부도 안 하잖아요, 저는. 아, 아. 그리고 이런 게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커요. 아, 네. 왜냐면 기분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이제 본전으로 올라오면
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네, 본전 올라오면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아. 아 저는 이제 본업에 매진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본업에 매진이 안 된 상태예요. 매불쇼를 2시부터 4시까지 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보거든. 네. 그럼 표정이 있잖아. 네. 3시 20분부터 3시 반 사이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아니 저 요새 막 안 봐요. 옆에 게스트한테 막 짜증내고 막 건져가고 막 특히 여성 게스트한테 막 하고 아니, 아닙니다. 그 케이스 네. 있던데. 그러진 않고 요새는 제가 이제 계좌를 전혀 보질 않습니다. 네. 이 본전 올라온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총 합의 본전 아니면 각 종목별로? 아, 각 종목별이죠. 아, 종목별로 본전 네. 올라온 판다. 종목별로 본전이면 바로 팝니다. 아, 근데 참 이게 오묘한 게요. 이제 어제 또 확인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초병들을 세워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초병 두 명, 세 명 이렇게 초병 세워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와, 그런 게 더블 같구나. 그냥 그런 것들 최소가 110%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초병은 또 어디 그렇게 많이 올라요? 와, 그 신기하네. 이 전형이죠 이게. 전형적인 거죠. 아, 그 신기하더라고요. 초병은 최소가 110%. 조금 사면 급등하고. 왜 그러지? 와, 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왜 한두 주 산 애들은 왜 이렇게 막 100%씩 가고? 왜 내가 정규군은 아주 엉망됐어. 정규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와 정말 어제 재밌더라고 내 계좌 보는데. 그리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초병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 이제 테마주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주라든지.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또 그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좀 하잖아요. 제가 쑥 봅니다 이제 정치인들을. 아 이 사람이 당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주가에 반영이 돼버려요. 그래서 쓱 봐서 나는 이제 굉장히 일찍 들어가. 아, 이슈가 될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쓱 봐서 이제 초병을 보내놓죠. 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못 사니까 또. 예. 대체로 초병은 다 그 테마주입니다. 아. 근데 걔네들 성적이 대체로. 어마어마해요. 예. 그럼 정치 테마주를 하지 그래요? 아, 근데 또. 네, 이제. 이 건강한 투자하는 곳 아닙니까 이거? 네. 아니 뭐 그 본인의 또 투자 원칙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이건 본전만 올라오면 나는 야, 청산입니다. 청산하고 이제 네. 주식 시장은 야 쳐다도 안 본다. 이제는 뭐 저와는 안 맞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정영진이 너 투자해라 투자 안 하면 네 자산이 녹아내린다. 어? 네. 아, 정영진이 계속 이렇게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그 지난 그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이슈 굉장히 초반 때. 예. 네. 그때 이제 정영진 잘 얘기해 준 거네 그럼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믿지를 않았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뭐 주변에서 이 막 정영진 씨 뭐 가끔 왔는데 막 공중제비 돌면서 와요 막 너무 올랐나 보죠. 그때 이제 거기 그 매불쇼를 하던 팀장이랑 둘이서 막, 아, 그 막 둘이 막 키득거리고 막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봤더니 이제 주식이 올랐던 거야. 둘이서 막 키득거리고 막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이게 나랍니다. 막 하면서 뭔가 해서 이제 물어봤죠. 자주 진심 상해서 정영진 씨한테 못 물어보고 그 팀장한테 주식이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들어갔죠. 그래서 한동안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또 네. 좋다 그랬잖아. 어, 괜찮았어요 그때. 정영진 씨한테 2회 정도는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 한 맞아. 2회 정도 자랑했어요. 2회. 맞아. 네. 아 근데 나보다도 훨씬 더 성적이 좋더라고요. 아, 2회 아니, 자랑했어 2회. 정 프로는 이게 스타일이 뭐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 근데 아. 최욱 씨는 내가 보니까 딱 이게 핵심주 공략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훨씬 수익이 좋지. 아, 여기는 좋았어요. 막 그냥 응? 예. 그지?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사후 관리가 안 됐네. 사후 관리. 좀 번 종목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 네. 본 거 있어? 아, 그걸로 이제 괜찮았지. 뭐? 현대로템. 아, 그거 아, 그거는 이제 그 제 친구가. 야, 이거는 내가 받았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너무 안 오른다. 야 길게 보고 너 돈 다 넣어놔라. 그래서 이제 넣어놨죠. 와 근데 이상하게 안 오르는 거야. 아 기다렸더니 그게 오르더라고 그게. 좀 먹었어? 아 괜찮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올랐죠. 팔았죠. 떨어지는 거 그게 꿀맛인 거야. 와, 내가 번 것보다 팔고 나서 떨어지는 게 꿀맛이더라고. 아, 그때 정말 온몸에 그냥
짜릿하구나. 와, 완전 힐링. 소름 돋고. 아, 정말. 아. 그 떨어지는 걸 계속 보면서 힐링했어요. 아, 자기는 없는데. 없는데. 그게 아니 올라서 내가 번 것보다 아, 더 좋아. 내가 이제 수익 창출하고 팔고 떨어지는 게 그게 꿀맛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괴로움은 뭐 반대거든. 팔았는데 올라가는 거겠지. 아, 그게 이제 드림텍입니다, 사실. 드림텍? 네, 그 뭐 계속 아까 왔다 갔다 막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팔았는데 오르는 거야. 근데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샀죠. 다시? 예. 이제 그래가지고 가격에?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옛날 생각 또 나네. 아. 드림텍. 아. 그렇죠. 드림텍 어때요? 드림텍. 아, 드림텍은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고 그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그 지문 인식 모듈이나 아니면 각종 뭐 이런 부자재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요거 이런 거. 아, 옆에 버튼 같은 거. 선생님 죄송한데 그 뭐 좀 조금 있어 보이게 좀 회사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또 그래야 들어오거든요. 아니 내가 샀다면 약간 코믹화 될까 봐. 아,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아니, 아니요. 진짜. 기본적으로 회사는 괜찮고 되게 시총도 한 거의 한 7천억대요. 아, 굉장히 큰 회사고 그 제가 아까 보고서도 하나 찾아보니까 뭐 심전도 글로벌 심전도 시장 진출한다. 이거 미칩니다. 뭔데 심전도? 요게 이제 네. 3월 14일에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런 걸 냈어요? 부정맥 진단용 무선 심전도 패치 개발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요 시장에 좀 이제 진출을 했다. 이게 뭐 근데 얼마만큼 이제 성공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한 회사를 또 인수를, 인수했어요? 예, 인수를 하나 했나? 아, 제품 그러니까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 이런 무선, 거는 이제 뭐 고급 정보인가 봐요. 아니 여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분석해서 네. 올려줘요. 아, 다 나오는 네,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면서 좀 봐라 한 번씩. 니도 그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정토방에 들어가 보니까. 야 우리 팔 야 우리 팔지 마라. 최후 웃음 판돈이란다. 아니 진짜 이게 눈물 나나 진짜. 최우기가 징징대고 있고. 아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니 드림텍 그 사장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 다 투자해놨어. 아니 그 내가 드림텍 샀는데 그게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그걸 했어요. 유상증자를. 아~ 네, 그래서 엄청 빠졌어. 유상증자 받았어요? 받았죠. 그 내 돈으로 저기 어디 해외에 공장을 세웠을 거예요 아마. 아 인사라도 한번 오세요 그 나한테. 아 드림텍. 드림텍 네. 진짜 비중이 많아요. 아 진짜 아, 많아요. 그래. 네. 회사가 뭐 계속 어찌 됐던 간에 실적이 좋으니까 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네. PR이 한 30배가 되네요. PR 뭔데요? 그러니까. 어, 이 회사 이익 나는 거 30년 모으면 이 회사 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30년이요? 최후 몇 살 되는 거야? 70인가 그러면? 70에 한번 저희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드림텍과 함께. 아니 30배는 아니고 네. 작년에 698억 벌었거든요. 네. 순이익이. 오, 그러면 엄청났네 작년에. 10배죠 10배. 아니야 PER이 8배인데? 동일업종. 아 동일업종이 아, 30배. PER이 8배야 8배. 정현 씨. 아, 그러네. 그죠? 아 이거 죽고 사는 작년 기준으로는 10배. 아 그러네. 그러네. 올해 예상 실적. 그러니까 아, 올해 예상 대비해서는 8배인데. 10년이면 되겠다. 10년. 어. 네. 아, 그렇죠. 함부로 그 정보 그 왜곡하지 마요. 아, 동일업종 PER이 30배. 뭘로 이게 업종이 뭐예요? 바이오에 뭐예요? 이게 주가 안 가는 게 핵심은 그거예요. 아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이제 거의 종속된다 보시면 돼요. 갤럭시 잘 팔리면 잘 나가고. 그거 잘 안 팔리죠. 근데 지금 갤럭시도 지금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아 그렇습니까? 중국 스마트폰 안 팔리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돼야죠. 지금 아.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돼요. 그 갤럭시 왜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은? 너도 아이폰 쓰잖아. 저 당장 갖다 버립니다 이거. 이게 갖다 버립니다. 아 갤럭시 써야지. 아닌데 최욱 씨는 내가 우리가 징징이 아니야 욱이네 욱. 아. 그 핸드폰에도 욱 써놨네. 아, 예. 아, 아 어? 갤럭시 써야지. 이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갤럭시가 잘 팔리면 드림텍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까지 괜찮았어요 사실. 1분기 아. 또 신제품 나왔잖아요. 아. 그 울트라 모델도 잘 팔리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신한증권 보고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주문 축소 이런 게 이제 들어가니까. 아.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걸 네네네. 선반영하는 거죠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아까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데 아, 헬스케어, 예. 뭐 전작 뭐 아까 전작권 얘기는 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있고 기대를. 또 이제 네. 이 무선 센서, 예, 네, 아까 심전도 패치 아, 이런 네. 거는 하는데 그건 성과 나오려면 시간이 당연히 걸리잖아요. 아,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근데
많이 벌었죠 회사.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하반기에 뭐 폴더블폰도 나오고 또 할 텐데 삼성 스마트폰이 어쨌든 언제 다시 터닝할 거냐. 뭐 주가는 어쩔 수 없지만 드림텍 대표님이 광고할 수도 있대요. 매불쇼에. 아니 나는 거기가 뭐 파는지도 모르는데. 아, 야, 아 그래도 방에 드림텍 주주분들이 의리가 있으시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정프로 보유정보 이렇게 나오면 다 탈출이거든. 바로 꼬라봤거든요. 아. 근데 드림텍 오늘 오르고 있어. 2.4%. 오늘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2.4%. 아니 그 얘기 한 다음에 더 오르는데? 와. 에이 뭐. 아니 실제로. 네. 아 최후 팬덤이. 아니 이런 내 이가 한 걸로 그 오르고 내리고 하면 그건 주식도 아니지. 아 그 주식도 아니죠 그건. 와 근데 진짜 많이들. 아니 그러니까 체육하고 같이 있다.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여러분 정말 이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 동업한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동업입니다. 아니 동업을 하는데 자기가 동업하는 회사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거죠. 아니지 믿는 거지. 예. 네. 아, 믿는 겁니다, 기업을. 아, 기업을 믿고. 믿음의 투자. 예, 장기 아, 투자. 경영자를 믿고.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를 위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마. 그 의심이에요. 그 의심이에요. 예, 의심. 네, 믿어주십시오. 아, 네. 동업. 자, 우리 최욱 씨와 함께. 오늘 피보나인은 없어 피보나인? 아, 파보나인. 아, 파보나인. 피보나인. 파보나인은 이게 보니까 어. 그 우리 뭐죠? TV. TV 여기 TV. 프레임 있죠. 프레임. 아, 프레임. TV 프레임 만드는 회사예요. 요새 프레임리스가 프레임. 유행 아닙니까 또? 아니, 그 프레임 프레임리스는 아, 파보나인 뭐 만들 게 없잖아.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안 좋죠. 아, 안 좋아요. TV가 안 팔리잖아. 아. 그리고 그 아.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알루미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원가가 많이 상승해서 아,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그래도 아,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또 약간 걱정이구나.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까? 시총이 644억 원이네요. 네, 되게 아, 그 프레임 만드는 회사라 확실히 네. 파보나인을 보니까 종토방 들어가니까 굉장히 침체돼 있네. 아 그렇습니까? TV가 많이 팔려야 돼요. 아 그래서 그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네. 이게 프레임 회사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뭐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이래서 네. 좋고 저래서 좋고 하다가 끝에 아 그러다가 테슬라랑 엮이면 이거 날라간다고. 테슬라랑 프레임. 테슬라의 그 프레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네. 아 테슬라 아. 프레임을 만든다고. TV, TV 프레임 만들다. 아니, 아니 그렇게 코믹하게 가지 마시고. 네. 아 그 어, 테슬라의 그 모니터 프레임 같은 걸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아 아닌 아니, 것 같은데. 테슬라 자체 프레임? 그 프레임 아닐까요? 그거는 아니. 아닙니까? 그거 예, 어떻게 그거는 아니에요. 아닙니까? 관계가 아니, 없어요. 그, 자동차는 그, 안 해요. 주차 관리하는 아, 사장님이 네. 그 프레임을 잘못 짜. 아, 그건 아니군요. 아, 파보나인. 네. 파보나인, 그 다음에 드림텍. 이게 이제 빅투 종목이신 거고. 빅투가 뭐예요? 빅투. 그러니까 가장 제일, 비중, 아, 비중 높은. 제가 아, 제일 비중 높은 거는 드림텍. 드림텍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 그냥. 높고. 거기 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 드림텍.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팟빵의 모 회사 아, 코리아 센터 코리아 센터 아 그거 좀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예전에 아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 코리아 센터가 예 네. 거기 그 팟빵의 그 모 기업인데 네. 그 회장님이 주식을 팔았어요 매각하지 않았나 아 매각했어요 아, 주식을요 네? 코리아 센터 잠깐만요 아 그랬어 어디 사모펀드에 또 네. 네. 아, 어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분 뭐예요 지금 뭐 하는지 뭐 하는지 그 친하잖아. 어, 저는 가까운 분인데. 근데 이런 거는 못 물어보지. 아, 에이, 좀 그렇잖아, 이런 거는. 아, 그럼 파셨어.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네요. 3월 25일 날. 그분이 김기록 대표님이요. 아, 맞아요. 그 네.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가 인수를 했네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저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 뭐 하시는지는 모르죠. 아 동선은 안 나오군요. 네. 네. 뭐 골프 치시겠지 뭐. 아 그럼 골프 안 치죠. 골프 안 쳐? 아니 오로지 일만 하셨던 분이야. 아. 그래서 샀어요. 아. 그것도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 아 일벌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투자는 위험 자산이 아닙니다. 동업하는 마인드. 네.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아직 보니까 아직 대표이사는 그대로 계세요. 아, 그 김기록 씨가 대표이사로 있어요. 아. 임기 만료가 2024년. 아 주식은 아, 네. 넘겼지만 아, 대표이사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통상 그럴 경우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 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매각할 때 네. 몇 년까지는 일을 해준다 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분은 완전 워크홀릭이거든요. 그 코리아 센터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욱 씨가
엄청 떨어졌을 때 막 들어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안 들어가다가 오르고 나서 들어갔죠. 네 맞아요. 예, 그때 막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들어갈 만하지 않냐고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최욱 씨는 내가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분이야. 왜냐면 손실률이 뭐 엄청나다 그러는데 정프로처럼 7, 80%는 아예 없고 네. 이거 코리아센터도 보니까 뭐 최고점이 13,000원인데 네. 지금 6,100원이거든. 네. 13,000원에 사진 절대 안 왔을 거라고. 네. 빠진 다음에 샀기 때문에 손실률 아무리 많이 해도 30% 정도. 아, 그건 30일 거예요. 그렇지. 아마. 네. 근데 지금 시장이 30% 빠졌어요. 고점 아, 대비하면. 아, 주식 시장 자체가요? 3,300에서 네. 지금 2,600이니까 아, 30% 이상 빠진 거니까 그냥 시장 정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보다 훨씬 낫다. 아, 그래요? 앞으로 가르쳐 주지 말고 배워. 제가요? 뭐 하러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뭘 배워요? 아니, 여기 진짜 최욱 씨가 여기 만약에 4년 반 동안 나랑 같이 됐어, 봐. 지금 재벌 됐어. 아, 재벌 됐지. 그거 생각해야지. 재벌 됐어. 그지? 아, 그럼요. 왜냐면 저는 믿음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아, 근데 이렇게 막 그냥 놔두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죠. 관리를 해야지. 그죠. 관리를 본인이 해야죠. 이제 관리. 방치 아닙니까 저거는? 방치죠. 아, 방치. 솔직히 방치입니다. 방치죠. 방치. 네. 왜냐하면 이제 제 본업에 지장을 좀 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치로 갑니다. 아. 네. 그러나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회사를 또 믿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팟빵에 어쨌든 그 갖고 있는 회사 코리아센터니까 이제 친숙하니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잘 아시니. 근데 이제 코리아센터도 왜 이렇게 주가 안 좋냐면 네, 왜 안 좋아요? 그 이제 해외 직구 1등 기업이잖아요. 예. 네. 근데 몰테일 11번가 하잖아요 이제. 11번가 그만해. 아마존 이제. 아마존하고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네. 이제 경쟁이 치열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11번가가 해외 직구예요? 아마존과랑 아마존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뭐 우주 뭐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뭐 우주 뭐 있어. 네. 그게 이제 들어오니 코리아 센터 아,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강력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려. 그거 거기에 들어가서 사도 그 몰테일이랑 연결되던데 저는. 어디 사도? 아니 그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11번가 지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 패스 우주 아니 패스. 아, 지구 아니에요? 지구는 아니에요. 아 지구 아니에요. 아 11번가 따로 하는 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저 거기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두 사람 그 저 출연료 준다고 적절한 거 아니야? 그렇게 연결 시스니까 아 그 회사는 그 상장된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팟빵은. 아 그래?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러니까 계열사일 거 아니에요? 계열사죠 계열사. 계열사지 계열사. 계열사. 사회사나 계열사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연결하면 다 돼요 연결. 연결 재무제표라 그래 그걸. 연결 재무제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연결됐지. 아닌 거 같던데. 아닌가? 아닌 것 같던데. 여기 있어요. 팟빵. 팟빵 지분율이 87.2%. 연결돼 있구만. 연결되시요? 작년 이익이 잠깐만요. 이게 천만 단위죠. 1억 2천 적자 났네요. 팟빵. 어디가요? 팟빵이요? 그 이번 작년도 최근 사업 연도 팟빵이 1억 적자요? 1억 2천 밖에 적자 안 났어요. 적자 여기 팟빵이 나왔네요. 1억 2천. 천 단위니까. 아니 근데 네, 1억 2천만 원 적자. 딱 두 사람 출연료구만. 이게 아니고 거기 막 서버 비용이라든지 그 굉장히 약간 공익적 마인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경제신강께서 번 돈으로 아. 다 여기 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 매불 매불. 아니 그 팟빵이라는 네, 곳이 그러니까. 약간 좀 공익적인 마인드로 하고 있다고. 아. 예. 거기는 직원들도 많이 뽑고. 예예. 예. 그 매불쇼 그 제작진이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거 봤죠?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제작진이? 우리 여기 한 네 배가 돼요. 아 거기는 우리 항상 대기업 마인드입니다. 네, 뭘 하더라도 사람 많이 뽑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아. 거기 뭐 사람 많이 뽑아야지. 그 저 높은 사람 많이 오잖아. 거기 뭐 이재호 씨도 오고. 시청자들이요. 뭐. 아, 네. 네. 이재호 위원장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 네. 네. 하여튼. 아 일단 본인의 목표는 본전만 되면 나는 이제 탈출이다. 예, 각각 종목별로 종목별로 본전 되면 탈출이다. 네. 요 전략은 어떻게 괜찮은 전략입니까? 아니 대부분 다 그러세요.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네. 본전 오면 쳐다다 팔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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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본전 오기 그렇지. 전에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이 주식은 내가 모르는데 왜냐면 최욱 씨가 캐시플로우가 다 거기 들어가 있고 집도 없거든 지금 현재. 집 없습니다. 그 집 없고 한 종목에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고치라고요? 아, 너무 위험하다. 네, 너무 위험하지. 아니 그러면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나는 두림택
뭐 전혀 몰랐지. 그럼 오늘 방송 다 망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 아니 왜냐면 봐봐. 네. 드림텍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 가능성은 네. 50대 50.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았다가 올라가니까 열받아서 또 사고 빠져서 물 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본의 아니게 늘어난 거거든. 그거 좀 잘 못했어요. 그거. 본의 아니게 늘어났다고. 네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정상으로 복귀시켜야지. 원래 살려고 했던 정도만 놔두고 네.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든가 네. 아니면 주식의 포션이 전체 자산 대비해서 너무 많거든. 네. 그지? 그러면 네. 그거를 절대 규모를 물론 지금 저점에서 줄여야 되냐 이런 거는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네.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뭔가 불균형이거든. 네. 그래서 원본 되면 팔리라. 내가 어제도 그랬지만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순간 드림텍이 듣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이 주식 듣고 있다가 듣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딱 정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2만 원 되면 판다고 다시 정정할게요. 그리고 15,000원에 딱 팔아야지. 시장이 듣고 있으면 나 2만 원에 팝니다. 진짜 2만 원에.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2만 원에 팝니다. 하지만 15,000원이 되면 아, 저 본전된 판단은 저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너무 한쪽에 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럼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드림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의 네. 포트폴리오도 안 돼 있고 자산 배분도 너무 네. 비중이 크다면 지금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거든. 네. 아무리 안 봐도 더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야 방송 막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거. 웃음 팔아. 네. 웃음을 판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건 웃음을 해서 수익을 해서 그걸 재산이 늘어야지 그 웃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비애감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네. 왠지 페이소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뭐 합전으로 슬픈 현실 웃음을 또 팔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또 영진이 형이랑 하면 재미는 있어 같이 집안 망해가는 네. 얘기하고 집안 하면 네. 서로 뭐 마이너스 난 얘기하면 아 근데 기록을 세우긴 세웠다 뭐요? 9시 40분 넘어서 4만 명 아, 아니 몇 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 그만해 이제 아니, 그만해 아니, 이분들도 다 직업 있고 하실 텐데 에. 또 원위치로 가셔야 될 텐데 에. 그만해요 이제 그래요. 하여튼 뭐 최욱 씨는 그러면 네. 본전 올 때까지 잘 네. 한번 버텨보시고. 아 그렇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매우쇼에서 뵙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어줘요. 우리 곁에요? 우리 곁에. 지휘 씨에게 떠나지 마요. 네. 매불쇼 더 라이브의 우리 슈퍼스타 최욱 씨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염승환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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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